제가 막러시네에서 택배가 왔어요. 이번에는 베스트 10종이 왔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안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빵이랑 설명이 써져 있는 책자가 있네요. 이 책자 안에는 어떻게 먹으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게 써 있어가지고 먹고 싶은 대로 해먹으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저는 막러시네 빵들을 냉동 보관한 다음에 자연해동을 해먹었는데 전자레인지나 후라이팬,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하면 좀 더 따뜻하고 쫄깃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가 좀 다양하게 해먹어보려고요. 베스트 10종은 처음이어서 저도 구성이 되게 궁금해요. 여기 이렇게 6가지가 찹쌀우니 종류고요. 아마 여기까지가 베스트 6종이고 알밤 미소링이랑 고구마 미소링 이렇게 두 개가 추가되면 8종 세트인 것 같고요. 두부로 만든 브라우니라고 해서 두부가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단호박 미소링까지 들어가면 베스트 10종 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는 막러시네 찹쌀우니 종류를 거의 대부분 먹었었는데 제가 못 먹어본 미소링 종류들도 있고 또 한번 먹었을 때 진짜 맛있다고 느꼈던 두부 카카오 맛도 있어서 질리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먹어보면서 맛있게 먹는 영상 가져오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꺼낸 이 빵들은 냉동실에 보관하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로 먹어볼 거는 흑임자예요. 흑임자가 되게 인기가 많은데 저는 이 흑임자 찹쌀우니를 냉동 보관했다가 40초 동안 전자레인지에 데웠고요. 이 중간에 그릭 요거트를 껴넣었어요. 되게 꾸덕한 브레이브킨 그릭 요거트를 껴넣고요. 위에 올라간 거는 흑임자 찹쌀우니가 안 그래도 고소한데 더 고소하게 먹으려고 검은 콩가루를 뿌려줬어요. 그 다음에 검정깨가 붙어있는 이거는요. 제가 요즘 즐겨 먹고 있는 콩드슈 검정깨 맛이에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제가 반을 잘라봤는데 이렇게 가운데는 그릭 요거트를 두껍게 샌딩을 해줬고요. 지금 이게 가루 때문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겉에는 흑임자 맛이 나는 찹쌀빵이랑 가운데에는 흑임자 맛이 나는 스프레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자세히 보면 여기 호두도 있거든요. 할매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찹쌀우니예요. 이게 아무래도 찹쌀빵이어서 빵이랑 떡의 중간 식감이에요. 그래서 떡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전자레인지에 40초 정도 돌려서 약간 차가운 느낌도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돌리면 이 스프레드가 녹을 것 같아서 40초 돌렸는데 딱 좋네요. 이거는 콩두슈 검은깨 맛이에요. 아 진짜 고소하다.
이번에는 단호박 미소링이에요.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에어프라이어에 구워봤는데 160도에서 5분 정도 구웠더니 이 밖에는 바삭하고 속은 아직 촉촉한 것 같아요. 이거는 딸기 올린 요거트 볼에 카카오닙스랑 시럽 뿌려줬고요. 이거랑 같이 먹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단호박 미소링 여기 한개 올려주고 한 개는 따로 먹을 거예요. 속이 진짜 촉촉해 보여요. 이거는 이렇게 안에 단호박이 이렇게 진한 게 들어가 있어요. 단호박 맛 진짜 많이 날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로는 확실히 찹쌀우니보다 당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찹쌀우니가 당도가 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입맛에는 괜찮긴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미소링은 좀더 담백해요. 아, 근데 이거 냉동시켰다가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니까 겉은 약간 따뜻한데 속은 그찬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얼린 단호박 샐러드 같은 느낌도 들고 단호박을 얼려서 아이스크림을 만든 느낌이 나서 미소링은 에어프라이어 해먹으면 진짜 맛있네요. 미소링이랑 요거트도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 그리고 확실히 미소링은 찹쌀우니보다는 떡 느낌이 덜 강한 것 같아요. 둘다 쌀가루 들어간 걸로 아는데, 그거는 좀더 찹쌀이 더 많이 들어간 느낌이고요. 이거는 빵에 가까운 식감이라 떡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즐겨 드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두부인데, 두부는 두부로 만든 브라우니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제가 항상 냉동실에 올려놨다가 꺼내놓고 얼마 안 지나서 바로 딴딴할 때 먹는 거를 좋아해서 지금 냉동실에서 꺼낸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손바닥보다 살짝 작은 정도고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것보다 좀더 많이 컸는데 사이즈가 많이 작아졌어요. 이게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가격도 원래 한 4,0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게 2,200원이거든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많이 차가운 상태예요. 이게 겉보기에도 굉장히 진해 보이는데 이 안에 보통 브라우니를 만들 때 사용하는 버터나 이런 게안 들어가고 콩이 들어가서 되게 꾸덕꾸덕해요. 좀 꾸덕한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진짜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너무 좋아해요. 이게 진짜 웬만한 브라우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꾸덕하고 브라우니의 단맛보다는 오히려 카카오 그 자체의 씁쓸함? 그런 맛이 더 강한 것 같아서 제 입맛에 너무 잘 맞아요. 지금은 좀 깡깡 얼려져 있긴 한데 이게 먹다 보면 점점 녹아서 부드러워지거든요.
이게 초코맛 빵이나 머핀보다는 훨씬 밀도감이 높고 확실히 카카오가 많이 함유된 그런 빵 같아요. 이제 살짝 녹아서 이렇게 떠지는데 이거 진짜 무슨 초코를 완전 뭉쳐놓은 아이스크림 같아요. 약간 흙 같기도 하고. 이게 아직 차가운 상태로 먹다 보니까 초코맛 아이스크림 같고 샤베트보다는 좀더 밀도감 있는 식감이에요. 이게 먹다 보니까 살짝 다른 브라우니들보다는 잘 부스러져요. 그래서 포크도 괜찮긴 한데 스푼으로 먹는 게좀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이번에는 녹차 품은 다크 찹쌀우니 먹을 거예요. 이번에는 팽고팩고요. 냉동실에서 꺼내서 자연 해동 한 3, 40분 정도 한 다음에 팬에서 5분 정도 구워줬어요. 저는 가운데 스프레드 부분은 차갑게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겉에 부분만 바삭해지도록 팽고 펴줬고요. 같이 먹을 이거는 녹차 요거트랑 카카오 닙스 올렸어요. 확실히 팽고파니까 겉에가 진짜 바삭한 느낌이 나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도 겉이 되게 바삭바삭하거든요. 속은 아직 촉촉해요. 한번 먹어볼게요. 겉에가 진짜 바삭바삭해요. 그리고 이 속은 진하고 달달한 녹차 스프레드가 안에 있고요. 겉에는 다크초코 맛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이 초코가 안쪽이 좀 달달하긴 해요. 근데 녹차랑 되게 잘 어울려요. 녹차랑 초코랑 둘다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게 달아서 요거트랑도 잘 어울리네요. 이 가운데 있는 녹차 스프레드는 오설록에서 파는 녹차 스프레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잼으로 만들어서 빵에 발라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에어프라이어에 구웠을 때랑 비교를 해보자면 팬굽은 확실히 겉에가 훨씬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게 그대로 남아있고요. 에어프라이어는 제가 냉동시켰다가 바로 구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속에가 아직도 차가운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어프라이어보다는 팬굽이 속은 더 촉촉하게 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둘다 맛있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냉동실에서 꺼내서 자연 해동을 한 30-40분 정도 했는데요. 아직 차갑고 이 가운데 스프레드도 차가운 상태예요. 이 폭신폭신함이 느껴지시나요? 되게 쫀쫀해요. 이 겉에는 추러스 맛이 나는 시나몬 빵이고 이 가운데는 다크 초코 맛이 나는 스프레드예요. 이 두 개 조합이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지금 차가운 상태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찹쌀우니를 가장 쫀득하게 떡같이 먹고 싶으신 분들은 자연 해동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쫀득쫀득거리고 이게 자연 해동하면 에어프라이어나 팬굽했을 때처럼 바삭함은 없는데 확실히 이 겉이랑 속이랑 둘 다 쫀득쫀득해요. 이번에는 찍먹. 안 그래도 이게 시나몬 찹쌀은인데 시나몬 가루를 얹은 우유랑 같이 먹으니까 시나몬 맛이 더 배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따뜻한 우유에 찍어 먹으면 쫀득한 식감보다는 약간 부드러워지면서 되게 술술 잘 넘어가는 그런 식감이 되네요. 우유랑도 진짜 잘 어울려요. 이번에는 이 블랙 카카오 찹쌀은이 먹어볼게요. 이 블랙 카카오 찹쌀우니는 겉에가 굉장히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 스프레드는 이 시나몬 찹쌀우니보다 좀 더 연한 색깔이거든요. 아마 조금 더 부드럽고 연한 맛의 스프레드일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확실히 시나몬 맛보다는 블랙 카카오가 조금 더 달달하고 빵 부분이 까메오나 오레오 쿠키 그 맛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달달하고요. 오히려 이 가운데 스프레드는 밀크 초코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이 겉에 부분이 조금 다크한 초콜릿 맛이 섞여 있어서 이 가운데 스프레드는 밀크 초코 맛이 조금 더 강한 스프레드 같아요. 이것도 당 충전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찍먹. 이게 확실히 달달해서 그런지 우유랑 먹으면 그 과한 단맛이 좀 중화되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이 두 가지 먹어봤을 때 둘 다 비건빵 치고는 당도가 꽤 있어요. 너무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우유나 아메리카노 같은 거랑 같이 먹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둘 다 쫀득한 식감은 되게 마음에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자연 해동도 진짜 맛있네요. 이렇게 같이 먹으면 당 충전 진짜 제대로예요. 너무 맛있는데요?